안녕하세요, 오플닷컴입니다.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으로 다뤘던 제품은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남겨드린 링크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프로폴리스 제품입니다. 프로폴리스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은 성분이고 항균,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염증 관련 질환에 취약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제이고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제품입니다. 두 번째로는 보스웰리아 제품입니다. 보스웰리아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 국내에서도 관절 건강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. 부모님의 연세가 늘어날수록 특히 관절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. 이 제품은 부모님 선물로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시고 그만큼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관절 영양제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보스웰리아는 관절 영양제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 섭취하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. 세 번째로는 비타민 B군입니다.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주로 관여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피로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부모님이 이제 퇴근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기운이 많이 없으신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 비타민 B군이 피로감을 덜어주고 퇴근 후에도 더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제품을 고르실 때는 각 제품의 비타민 B군의 함량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로는 중성 비타민 C입니다.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이고 고용량을 섭취하는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일반 비타민이 아니라 중성 비타민 C를 추천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부모님 나이대에 일반 비타민 C를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성 비타민 C입니다. 대표적으로는 이 솔가의 에스터 C 제품이 있는데 에스터 C 원료사 측의 말에 따르면은 일반 비타민 C에 비해서 흡수율도 더 좋다고 하니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오메가3입니다. 오메가3는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. 부모님의 침침한 눈과 염증, 그리고 혈관,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도 꾸준히 먹을 영양제로 오메가3를 항상 언급할 만큼 효과가 입증된 제품입니다.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형태와 원료사, EPA, DHA의 합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은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선물하기 좋은 영양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부모님께 영양제를 선물을 하셨다면 제품이 부모님께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옆에서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평소에 영양제를 잘 드시던 분들이면 괜찮겠지만 영양제를 처음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먹기가 아까워서 섭취를 안 하시거나 영양제를 먹어서 부작용이 생겼는데도 그게 부작용인지 모르고 계속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. 영양제를 부모님께 선물하셨다면 한 번씩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다가올 추석에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영양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각각의 성분, 제품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.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